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뺏고 뺏기고 빼앗는 사랑의 쟁탈전이 일어나는 할리우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인 두 여자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카메론 디아즈와 케이트 허드슨입니다. 네. 카메론 둘 다 뭔가 2000년대를 좀 대표하는 막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둘 다 되게 성공한 여배우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정말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한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케이트 허드슨과 카메론 디아즈는 땡땡땡을 두고 싸움을 벌였다. 여자들의 싸움. 케이트 허드슨은 땡땡땡한 카메론 디아즈를 혐오한다. 배역을 두고 싸웠었나 둘이? 근데 배역 갖고 싸움은 배우들이 제일 많이 할 거라 기사가 날 것 같진 않고요.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갖고는 많이 신경전 하거든요. 드레스는 내가 먼저 입었다. 이 두 여자들의 사이를 험악하게 만든 정체는 바로 이 남자.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맞았죠. 카메론과 저스틴이 2003년에 처음 만나는데요. 네. 카메론이 이제 시상자였고 수상을 이제 저스틴이 합니다. 이날 급격하게 호감을 느낀 후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그냥 공식 커플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허드슨. 팀버레이크와 허드슨이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LA에 있는 케이트 허드슨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있었습니다. 뭐지? 한때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목격됐고 그녀가 이미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어머나. 위층으로 갔다고? 카메론 입장에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딱 서륙전을 펼칠 순간이 옵니다. 와요. 왔구나. 내가 당한 굴욕 갚아주겠어. 뺏고 말겠다. 와 대박.